진짜 궁금한 거. 자, 유익한 시간 됐다. 예. 네. 자, 봤더니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 문제의 구성을 어떻게 한 거냐면 잘 보세요.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넣은 이유는 여기에는 서술형을 풀려고 하면 요것만 딸랑이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넣어봤어요. 이걸 좀 읽어봐야 뭔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너희들의 학교 시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으나 제시어를 거의 배열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근데 이걸 보고 모 학생은 문제가 어렵네요 라고 말했는데 정말 서운했다. 과연 정말 정독을 해서 문제를 푼 건지 의심스러웠고 그에게는 유익함을 줄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부야, 네 얘기다. 알았지? 저기. 오케이, 오케이. 공부가. 자, 이번에 공부가 처음 얘기한 날. 오케이? 긴장 꽉 하고 가자. 자, First, product placement is blah blah in the age of new media environment. 얘는 product placement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 네. 이걸 알면 확 쉬워진다. Product placement가 뭐지? 제품 매치. 자, 제품 매치라면 니네가 이거 하면 다 알아. PPL이 뭐지? PPL. 그 홍보. 광고. 이게 간접 광고라는 뜻이다. 간접 광고. 아, 지금 저거. 제 PPL이에요. 이게 PPL이야. 이게 근데 PPL. 오케이. 아, 까먹을 수 없다. 오케이. 그럼 피할 수 없는 이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피할 수 없는 이네. 그래, 내가 거기까지 받았어. 그치? 자 이제 그러면 뭐이라고 이 단어 모른다 힘들어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여기 있는이야 자 어보이드는 피한다 없는 이거 다 아 그런 피할 수 있는 없는 네, 자 어보이드는 피한다는 뜻이다 뭔뭐를 피하다 네 어떠한 단어에 able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게 되면 얘는 뭔뭐를 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어 앞에 언을 붙이면 얘는 not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 사이에 모든 단어를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의 단어를 보게 된다 나는 이제 알 수 있다 뭐만 알면 박스에 있는 단어만 알면 어보이드만 알면 나는 언어 보이려고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자 from blank point of view 어떠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나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It is product placement that brings the programs to viewers 간접 광고는 어 좋아 목격자들에게 보여주는 아닌가 힌트 뭐가 떠올려야 된다 우리요? 강조구문이 떠올려야 된다 좋아 강조구문 해석 어떻게 한다 우준? 강조구문 해석? 은혁? 민재? 네? 멍하는 것을 바로 그렇지 자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 다 뭐가 있냐면 다른 클래스에 다 복습시험이라는 게 있다 우리 클래스만 복습시험이 없다 지금까지 네. 복습시험을 이 반에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말한 것들은 다 써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오자마자 백지시험을 봐서 불합격 시 백지요? 네, 백지 전문입니다. 다 해봐. 야, 순서도 왜요, 선생님? 싹 다, 내가 딱, 제목 딱 던지면 다 써야 돼요. 아, 쌤이 제목을 말해줘. 네, 제목 딱 던지면 다 얘기합니다. 이건 중1부터, 아니 초6부터 우리 반 빼고 고3 빼고 다 합니다.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반만 없는 거니까 하자. 우리 빡공원을 하자, 어제. 자, 가자, 달성! 무슨? 저한테 강조구문 뭐라고? 강조구문 설명할 거야. 이럴 때 강조구문을 복습시험을 한다. 우리 이럴 때 강조구문이 중요하다. 왜냐면 저번에 한번 했었지. 네. 자, 노란색으로 쓸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 It is that 땡땡땡 강조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문장이 주어진다 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는 얘니까 안 써야 된다. I met her at a regular basis 이 말은 regular basis를 왜 넣냐 내가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쉬운 단어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 예문을 통해서 단어 공부라도 합시다
Either regular basis. 아,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는 규칙적으로라는 뜻이야. 규칙에 기반을 도사란 말이니까 나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라는 뜻이야. 오케이? 오, 닌지 얘기죠.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나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그죠? 너희들 얘기죠. 자, 이렇게 it is 때 강조 구문인데 요 물절 표시에 문장에서 너희들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구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씁니다. 그대로다 그대로. 오케이? 쉽죠? 단 뭘 못 쓴다? 형용사나 동사는 못 쓴다. 오케이. 일단 동사를 쓰면 동사가 두 개 되는 게 이상이 걸 것이고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얘는 100% 진가조어고는 되네. 진가조 아직 상상 못하고 일단 안 된다는 것부터 알자. 그럼 봐. 아 무게 있네. 자 여기서 is가 중요한데 꼭 봐야 된다. 주어진 문장의 시작이 현재냐 과거냐를 꼭 봐서 주어진 문장의 시제 일치시킨다. 딱 봤더니 과거 시제다. 그러니까 얘는 뭘 바뀌게 된다? 워즈로 바뀌고 니네가 강조할 수 있는 거 봤더니 동사 빼고 I를 집어넣을 수 있다. 어떻게 돼? It was I. It was 미랑 안 쓴단 말이야. It was I that met her on a regular basis. 동사 문제 안 되니까 이번에는 her 형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It was her that I met on a regular basis. 대박 맞나? 네. 마지막 뭐? On a regular basis. 한꺼번에. It was on a regular basis that I met her. 됩니까?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해석은 중요하지 않지만 땡땡땡 하는 것은 바로 물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면 된다? 이리스랑 대시 뭔가를 강조해주는 괄호 같은 역할을 한다면 걔를 지우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간접 광고는 brings 가져온다.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가져온다. 뭔 소리야? 간접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게 해준다는 뜻이다. 오케이? 네. 됐죠?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보겠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아직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요 앞에 있는 문장의 맥락과 요 뒤에 있는 문장의 맥락을 보고 푼다. 오케이? 보자. From a idealistic point of view. 답이 나왔네. 이거랑 그러나니까 반대말 들어왔네. 아, 현실적인 얘기. 바로 앞에 답이 있었다. 아니, 굳이 해석하지 않겠다. 자, 그다음 우리 어려운 단어 공부입니다. In which와 deteriorate라는 게 10번에 있지? 네. 고등학교 필수 단어다. 특히 앞에 있는 in which의 형태는 많이 나오니까 보자. 어떠한 단어,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를 어근과 어미를 이용한 단어 학습이라고 말해. 오케이? 파생어도 있고 어근도 있단 말이야. 어떠한 단어 다음에 앞에 이해를 붙이거나 또는 뒤에 이해를 붙이게 되면 얘네들은 다 동사화된다. 오케이? 위치를 넣었어, 위치. 위치가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부유한 말고 부유한. 또 뭐 있냐? 자원이 풍부한이라는 뜻이 있지. 오케이? 네. 그럼 이해를 붙이면 해서 풍요롭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이 된다. 오케이? 그럼 응용. 여기에 strength야. strength는 앞에 붙이지 않고 뒤에 붙여. strength는 뭐겠냐? strength가 뭐야? 힘! 이게 스트롱의 명상이다, 스트롱. 되게 비슷하게 했지? 네. 그러니까 니네는 스트렝스를 읽을 때 아, 아는 단어에 붙여서 읽는다. 스트롱의 명상은 스트렝스. 거기에 이해를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 뜻이 뭐냐? 추론해봐. 앞에 이해, 그럼 자, 앞에 이해를 붙이거나 뒤에 이해를 붙이면 동사가 된대. 얘를 풍부하게 하다 돼. 그랬더니 지금 음료가 이거 힘주다 돼. 힘이 있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힘주다가 더 가까운 거야. 얘는 강화하다. 되냐? 자, 니네가 지금 알만한 거.
카리지가 뭐냐? 카리지? 카리지. 용기. 용기지 용기. 가. 그럼 여기 앞에 E N 붙였어. 인커리지. 되게 많이 보지. 인커리지. 뜻이 뭘까? 용기를 복돋다. 용기를 복돋다. 그래서 얘는 격려하다는 뜻이었다. 아 이제 나는 파생어 E N과 앞에 E N 붙거나 뒤에 E N 붙는 건 아니다. 이게 제 파생어니까. 저 아니 파생어 아니야. 저를 어근과 어미 뭐 이런 거야. 그래서 E N. 못 하나. 어. 그쵸? Deteriorate 라는 단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 많이 보지 않았을 단어인데 고등학교 필수란 말 네. Deteriorate는 뭔지 아는 사람? 악화시키다 대박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 악화시키다라는 뜻이다 이게 Deteriorate 자 우린 간접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 포함된 문장 이제 소재도 알겠고 간접광고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치? 네. When properly done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그것은 아마 실제로 뭐 해줄 거야? 그렇지 후원받는 프로그램의 질을 악화시키겠냐 풍부하게 하겠냐 답이 인리치 인리치가 풍부하니 자 봐봐 우준아 리치가 풍부하니라는 뜻이야 일단 이해를 붙이면 뭐뭐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이제 내용 전체 알겠다 이거야 봤더니 그 장면은 요거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사실 나 너희들 범위 내에 있는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쫄진 않아 니네 이제 오늘 숙제도 나갈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내일까지니까 숙제 거의 없겠지만 내일 숙제는 뭐가 나가 있냐 3과랑 6과에 관련된 영작 시험 낸다고 내가 보내겠지 또 그제 니네 열심히 해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 만족감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 이유는 뭐다? 바로 본문을 달달달 외워서도 안 되는 이러한 서술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제? 네. 맞아? 고득점 70점에서 80점을 뚫려면 반드시 뭐 영장 능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자. 그거 어렵지 않다. 자, 한번 보자. 그 장면은 시작 시각. 시장애 아니라 시각인데 또라이 이렇게 썼네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네. 우리한테 첫 번째 주어진 그냥 딱 봐도 주어진 정보는 뭐다? Not only A but also B 일단 우리는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 네. 오케이? 이걸 알면 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들만 쓰겠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두 번째, 좀 이따 공부하고 두 번째, 문장을 성분을 분석해보면 동사부터 찾아봐야지 동사로 쓰였던 것들 되다, 되다가 있었네, 되다, 그지? 아, 되다가 있었어 깨트리다가 있었네, 깨트리다, 그지? 동사가 있었어 근데 그 밖에 어떤 걸 봐도 동사 형태로 쓰인 건 없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깨트리다에서 깨트린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 하자, 뭐 해달라는 거야? To, ing PP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접속사 같은 거 써달라는 얘기네 그제 우리 대화하는 거 맞지? 네. 맞아?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네 그럼 얘가 동사네 그지? 아 나는 되다란 동사 가능해 두 번째 나 되다란 동사 깨트리다란 동사 가능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였냐 그제?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야 화제가 되었대 그지?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네 어, 그럼 선생님 가도 주어고 은도 주어입니까? 아니지? 네. 우리 쉬운 예문으로 한번 써보자 He became a singer 그는 가수가 되었다 그지? 얘가 지금 가수가 라고 쓴 거야 맞아? 네. 은은이가 본다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야?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동사 되어 있는 명사와 같은 뭐라고 이거를? 알면 좋다 이거 몰라도 되지만 이걸 보호라고 한다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 동사 뒤에 있는 명사랑 해석상 같으면 걔를 보호라고 해 그 장면이 곧 장안의 화제지 근데 얘는 어떻게 써달라는 거야? 구조 첫 번째 장면이 주어고
되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화제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라는 구조로 써야 된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그걸 뺀 나머지 수식어를 봐야 돼. 그 장면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체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으로가 한 덩어리 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분리해야 돼. 얘를 분리해서 난 얘를 따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 밖에는 단어문제 내 정말로 모를만한 단어들은 다 제시해줬고 얘는 거의 나열 수준이니까 보자면 블라인드 피플이 시각장애인일 것이고 오케이? 씬이 그 장면이고 The talk of the town 마을의 이야기, 이야기 없으니까 얘가 장안의 화제라죠. 오케이? 미디어 스테로타 이것이 언론 매체의 고정관념이고 얘가 대단해 얘가 깨닫네. 이쁘게 ING까지 붙였는데 우리 학교 문제는 아니다. 우리 학교 문제는 얘를 원형으로 줬겠지. 우리 학교 문제는 이딴 거 안 주겠지. 이딴 건 줘야 되겠어. 우리 학교 문제는 그래. C. B. 이렇게만 줄게. 그치? 맞아? 자, 나는 쉬운 걸 줬지만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상상해 보자. 이렇게 역으로 공부하자. 이거야.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쉬운 것을 역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 그러면 어떤가? 제일 먼저 단어 다 알았어 이제. 동사 다 찾았어. 장면이 되나 화제 이것도 됐어. 그럼 우리 뭐만 공부하면 돼? 나돈이 버돌소의 용법만 알면 되고 사실 이 1번 문제는 얘가 포인트다. 자, 나돈이 A 버돌소 B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항상 병렬 구조라고 공부한다. 여기까지 아리가또? 어. 해석도 다 아는 건가? 네. 뭐지? 그럼 우리가 명사를 쓸 때 우리가 명사를 쓴다는 거 알아. 형용사를 쓸 때 형용사를 쓴다는 것도 알아. 문장을 쓸 때 당연히 문장을 쓴다는 것도 생각을 하겠지. 단 뭘 놓쳐 이때는? 아 이때는 나돈니가 뭐라는 걸 부정어라는 것을 놓친다. 낫이 들어갈 테니까 부정어겠지. 부정어가 문장 처음에 나온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 도치가 떠올라야 된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동사 주어의 어선으로 쓴다. 자 이것을 잘 봐. 하는 집에 공부할 테니까 아니야 이거는 독습으로 듣지 않겠어. 우리는 교과서 내에 있는 어법만 한다. 알지? 자 해서 나돈니가 떴다. 그러면 부정어면 무조건 도치시킨다. 지금은 그냥 얘를 복습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어떠한 서술형을 낼 때 그 출제자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문법이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장면이 되다 화제 붙어서 보자. 뭐했니? The scene was the talk of the town for. 우리는 중심 문장을 쓴다. 좀 전에 요 뒤에 뭘 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체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으로 써야 되는데 자 이제 뭘 봐야 되냐 이제 아 얘는 깨트려서 깨트린 것으로 바꿨고 그치? 내가 읊는 이가와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인 읊는 이가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을르는 영어 단어에 없다고 했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뭘 생각해준다? 전치사를 생각해준다. 으로 의 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전치사가 들어간다. 어? 을이 들어갔네? 고정관념을 그 뭐야? 깨트리다 다음에 나온다는 거야. 그치? 을은 동사 뒤에 있을 때 대단한 거 맞나? 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 깨트린 것으로 브레이킹. 그 다음에 쓰는 명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 오케이? 뭐? A media stereotype. 자 이제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한 거야. Of the 뭐가 없지? Of life. 근데 네. 내가 쓰는 거 보면 항상 어떻다고 정말 쉬워 보인다. 알지? 출제 포인트는 뭐다? 나돈니 A와 버돌소 B 사이에 문장이 들어가는 것에 교치 구문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저 버돌소 뒤에 그냥 버돌소 뒤에는 도치를 하잖아. 그래서 답은 뭐다?
was가 앞으로 날아가야 된다. was the thing 되는 거다. 답이. 응? 그런 의미 화장실. 아, 다녔어. 쌤. 어? 여기서 나돌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이제 봐봐.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썼네. 답은 was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문에 나쁜 일을 줬기 때문에 안 쓴 거고 그 안에 나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써야 돼. 버들스는 어디 있어요? 버들스는 여기 있다. 자, 많이 못한 거 절반까지만 할게. 한 5번, 6번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봐. 생각을 해 갖고 와야 수업 시간에 유익해진다. 아, 내가 저걸 놓쳤구나. 내가 뭐가 약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지금 3거 끝난 다음에 3거 문법을 막 연습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막 설명하고 연습하고 설명하고 연습한 다음에 다음 챕터를 한다는데 바로 6과로 넘어갔었지? 6과까지 교과서 진도가 끝나게 되면 계속 3과 6과의 문법을 연습을 하긴 합니다. 오케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영어 영장은 5대 문법만 잘 알는데 뭐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사, 수동태 다섯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어떤 걸 선정해서 심도 있게 파고들지는 나중에 결정할게요. 됐나? 자, 한번 여기까지 보시고 3번 봅시다. 잠깐만. 어, 네.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민재 갔다 오고 지금 갔다 오세요. 이유는 언제 나와도 모방합니다. 도치란 말은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있는 게 있겠네. 우리는 기본적인 문장의 순서를 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문장의 순서는 언제나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PDD 형태로 뜹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영작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영작 이번에 그 수행평가를 보면 다 주어 동사 구조로 문장이 나왔어요. 안 그런 문장 당한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첨작을 부탁한 모든 문장은 다 주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문장들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언어의 특징을 하나 봐야 돼. 우리나라 모든 언어는 다 어떻게 있니? 모든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을 하는 방식이지. 안 그런 언어들도 있지. 안 그런 언어들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뭐가 자, 한국말은 1번, 2번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2번. 한국말은 2번이 중요하지.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 한번 볼게. 민재는 잘생겼고 조국 같고 정말 부러운 남자야. 불아야. 응시합니다. 그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한국말은 서술어가 뒤에 위치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한데 영어는 어때? 동사가 어디 위치해 있니? 앞에 위치. 그래서 영어는 왼쪽에 있을수록 중요한 거야.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거,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근데 가끔씩은 얘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도치라는 것은 저렇게 뒤에 있었던 삐리를 주어 자리에 넣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뒤에 있던 것을 주어 자리에 넣게 되면 어떻게 쓴다? 항상 약속을 해주는 거야. 야, 동사 주어를 거꾸로 뒤집자. 이게 도치구문. 원래는 이게 맞는데 거꾸로 뒤집는 거야. 단, 거꾸로 뒤집을 때 규칙이 있어. 그냥 동사 주어를 거꾸로 뒤집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의문문의 어순을 써야 돼. 의문문의 어순. 마치 이 문장을
의문 쓴다고 생각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문은 예문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말을 설명하겠어. 자, 예문.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거 He met her at the bus stop. 그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렇지. 나는 얘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하필이면 걔를 만났는데 그게 버스 정류장이었어! 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쓴다? 얘를 앞으로 쭉 보내란 말이야. 근데 자, 그 전에 얘 의문문 쓰면 어떻게 되니? met her 아니잖아. 그렇지. did죠. 그렇지. 아, 그래서 at the bus stop 쓰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쓴 거야. did he meet her. 이렇게 쓰는 게 도치구. 어떻게 본다? 박스로? 아 동사 주어의 어휘 의문문을 쓰였구나. 가능하네. 원래 도치구문은 한 8개 정도의 도치를 알아야 된다. 뭐? 뭘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말의 종류에 따라서 도치구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리 도치, 장소 도치, 뭐 부정어 도치, 목적어 도치, 보호 도치 쭉쭉쭉 있단 말이야. 그걸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일단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도치하면 아 도치하면 강조하고 싶은 말 다음에 의문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니? 그러니까 클리닉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나왔습니다. 얘들아 3번 보자. 3번 3번은 얘들아 다른 어려운 건 빼고 쉬운 것만 설명할 텐데 아 쉬운 거래. 답만 기준으로 설명할게. 답만 기준으로. 답이 어려워. 네. 답은 DE야. DE. 자, 오늘은 개념만 가져가, 개념만. 관계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관계사에 대한 대화를 좀 해보자. 은정아, 관계사는 네가 알고 있는 관계사는? 문장끼리 연결해주는 거. 문장끼리 연결해주는 거다. 민재 마지막에. 우진이는? 막막하게 왜 연결인데, 어? 연결인데. 연결인데.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 성훈이는? 네?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거. 인형이는? 어, 지금 얘기했어. 민재는? 그러니까 연결이긴 한데 앞에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거. 그렇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관계사에 대한 개념이야. 그거를 말로 쓰겠어. 앞으로 명사, 니네가 말하는 선행사는 이건데 선행사를 뜻이라는 건데 그냥 앞에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는 그런 뭐 복잡한 뜻이 없어. 그냥 앞에 있는 명사야. 니네가 설명해주고 꾸며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말, 수신을 받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의문사가 쓰여 있거나 아니면 대시 쓰여 있다 뒤에 문장을 쓸게. 처음에 이러면 얘가 싹 다 관계사 문장. 이거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관계사 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뭐 하나 빠지는 의문사 없다. 그럼 의문사를 아느냐? 우리 의문사 아니? 네. 알아? 우진이 의문사 알아? UWH. 어? 너 나의 상황문제 일정. 어, 까먹지 않았어. 의문사 UWH. 은교 W 근데 왜 OW가 아니야? OW 아니에요. OW가 맞아. 영어에는 하나가 더 있어. Why Where When Who Which 좋아. How I how 내가 왜 이렇게 순서를 섞였어? 여기까지. 얘가 관제 대명사야. 얘가 관제 부사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관제 대명사랑 관제 부사의 개념을 지금 그냥 품사로 정해버려. 얘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건 품사가 명사야. 명사. 얘네들 다 명사제로밖에 안 쓰여. 오케이? 네. 그리고 when, where, why, how까지. 아스피디에. 여기까지가 다 부사. 이게 부사란 뜻이야.
진짜 간단해. 자, 명사 다음에 의문사가 쓰이는데 그 의문사 새끼가 who, which, what이다.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고, 명사 다음에 when, where, why, how가 나왔다. 그 새끼는 관계 부사야. 오케이? 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해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해석. 네. 그지? 써보고. 개념을 돕기 위한 해석은 첫 번째 노란색을 잘 봐. 알지? 자, 여기까지 문장을 끝내. 바로 그 문장을 끝내. 바로 끝내고, 오케이? 됐니? 네. 바로 끝낸 다음에 요 의문사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내 안에 명사 있다. 요 안에 앞에 있는 명사 있다. 이거. 넣어서 해석하면 돼. 오케이? 후당! 후당은 뭐야? 후! 사람이고 그 새끼가 뭐 했다. 위치요? 그것이 뭐 했다. 무엇이요? 아니, 그것이 뭐 했다는 얘기요. 오케이? 무엇이란 뜻이잖아. 나중에는 설명하겠지만. 오케이? 그럼 왜요? 왜는? 부사래. 어디? 언제? 그럼 언제죠? 언제? 아, 그때. 언제가 아니라 그때. 네. 어? 얘는 거기서 그 이후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오케이? 얘는 자, 개념 두 개 잘 봐요.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일단 너희들은 장착하게 될 다 보여줄 텐데 이거부터 이게 우선이야.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어쩌고 저쩌고 완전한 문장 어쩌고 저쩌고 보여. 오케이? 요게 돼야 돼. 요게 명사 다음에 의문사. 그 새끼가 관계사야. 오케이? 네. 그 다음 봐봐. 또 똑같이 하나 더 쓸게. 얘가 1번 해석법이야. 2번 해석법. 얘가 1번 해석법. 2번 해석법. 2번 해석법이 이제 나중에 장착이 되면 더 많이 해석하게 돼. 명사 다음에 의문사랑 아, 나 의문사 다 까먹었어. 그럼 대수 썼다? 뒤에 문장을 쓰게 되면 보통은 약간 이게 숙달이 되면 얘네 해석 못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듯이 뭐뭐 하는 걸 했을 때 이 두 개의 말이 같은 거야. 오케이? 네. 자, 보자. 예를 들어볼게. 얘를 예문을 두 개 볼게. I visited. 마이 언클스 하우스 which is very luxurious. 럭셔리어스라는 단어는 호화로움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네. 럭셔리 말하는 거지. 럭셔리 그냥 비슷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뭐라고? 첫 번째 노란색 해석법은 뭐야? 명사 다음에 의문사 있다. 그래서 끊으라는 얘기야. 문장 두 개 다 해봐. 나 삼촌네 집에 방문했어. 그 집. 너란 말이야. 앞에 있는 명사 내 안에 있다. 그 집. 존나 호화로워. 이런 뜻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나는 방문했다. 졸라 호화로운 삼촌네 집에 방문했다. 같은 말이다. 오케이? 이해돼? 나는 삼촌네 집에 방문했어. 그 집. 졸라 호화로워. 이 문장과 나는 방문했어. 졸라 호화로운 삼촌네 집을 방문했어.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자, 됐죠? 다음 거. 이번에 The Korean War broke out. 브로커스 뜻이 뭐라고? 브레이크아웃? 발발하다. In 1950, when many people died. 자, 첫 번째 속도.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생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묘단 말이야. 이걸 넣어서 어떻게? 부사로. 그때 언제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의문사랑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해석이 달라서. 얘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어? 한국 전쟁을 발발했다. 많은 사람이 죽은 1950년. 같은 말이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용법이 달라.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은 거로 보고 간다.
왜냐면 앞에 있는 것은 계속적 용법, 뒤에 있는 것은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해주는데 아직 계속과 한정은 알 필요가 없다. 두 개가 같다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네.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면 다 까먹어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인데 질문 질문 없나? 다 이해된 거야? 우준이 오케이? 성훈이 오케이? 네. 은규 오케이? 인현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보자 이거야. 지금 왓슨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왓슨 해야 돼. 이해해서. 아. 자, 디버부터 보자, 디버. 보자 이거야. 1927년에 그는 여행을 갔어. 독일 미넨으로. 그 다음 봐봐. 뭐가 들어갈 거야? 아니, 명사 다음에 의무사 쓰긴 했잖아, 그지? 네. Some of the most accomplished artists of the period. 얘가 성공한 이란 뜻이야, 성공한. 가장 성공한 예술가들. 그 시기에 가장 성공한 예술가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의무사? 네. 거기서. 네. 거기서 했다고, 거기서. 그지? 나는, 그는 독일 미넨에 방문했는데, 거기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는 그 독일의 미네에는 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일을 하고 있어. 그치? 아 뭐야? 미안해. 이게 된 거 아니야? 되니? 네. 물론 이 뒤에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어. 우린 뭐에? 개념을 딱 머릿속에 쉽게 박는데 모든 포커스를 둔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저 나왔으니까 하나 해야 돼. 뭐가 있냐면 what이라는 관계된 명사가 있다. what. 자, 얘는 what은 뭐를 줄여 쓴 거야. 뭐를 줄여 쓴 거냐면 이제 뭐를 줄여 쓴 거라고? 더 thing which 또는 더 thing that을 줄여 쓴 거다. 어? 선생님 관계사의 개념 아닌가요? 맞다. 버팅은 그것이라는 명사. 명사 표시. 그치? 어? 명사 다음에 의문사 쓰면 뭐라고? 어? 이 다음에 문장 쓰면 이 새끼 관계사네? 그치? 그럼 얘는 뭐 했어 지금? 봤더니 관계사도 있고 앞에 있는 명사들이 뭐라고? 선행사도 갖고 있네? 뭐가? 무엇이? 맞아? 네. 그럼 이 말을 자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이 말을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야 원만 썼어. 원도 의문사니까 뒤에 문장은 나오는데 얘는 이 안에 선행사라는 놈이 있으니까 앞에는 명사가 나오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니?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해석은 요거 해석해주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것. 얘가 하는이고 하는 얘가 것이고. 질문 받습니다.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는 독일 그리고 나라 이름이야. 독일과 이 나라의 예술 작품을 보았다. 근데 봐봐. 의문사 나왔지. 명사 반응 의문사 나왔단 말이야. 무슨 명사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예술 작품들이 너보다 말이야. 그 예술 작품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 어?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럼 무엇을 못 쓰겠네. 그럼 뭘로 써야 된다? 위치로 써줘야 돼. 자, 그러면 밑에 거. 바로 4번이냐? 네. 4번까지 올까요?
4번부터 4번. 여러분들 이거 잘 안 읽는데 이거 좀 읽어갖고 온 친구 있나? 네? 자, 읽어봐.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and marketing is very simple. 상식으로라도 알아둬라. 인형 읽어봐도? 자, 얘는 봐봐. 판매와 마케팅 사이의 차이점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니까 얘는 판매하는 거라고 마케팅하는 것의 차이에 관련된 글이다. 봤더니 처음에 뭐라고 하냐? 판매는 주로 뭐에 집중한대? 회사의 욕구에 집중을 해. 뭐 하고자 하는 욕구? 상품을 팔아. 뭐를 위해? 이게 수익이란 뜻이야. 수익. 이익 이런 뜻이야. 이익을 위해 상품을 팔고자 하는데 주로 주력한다. 되니? 네. 근데 갑자기 뒤에 뭐가 나오니? 쭉 읽어봤더니 하우에만 나오지. 하우에만. 그럼 그러나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여기까지는 판매고. 그러면 하우에만 다음에 뭐가 나오냐? 마케팅 얘기가 나오겠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맞아? 그 마케팅은 뭐 빈칸한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판매자에게도 또한, 이게 또한이라는 뜻이야. 판매자도 또한 이익을 본다. 오케이?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쏟을래. 네. 밑에 제시어가 있어. 그러면 금방 쓰게 돼 이제. 자, 잠깐 쓰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지문을 준 다음에 이 지문에 제시어 ABC 줄 테니까 요령 문서 이렇게 되지. 네. 너희들 보니까 지금까지 푸는 거 보니까 이 지문을 지문과 문제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고 이 문제의 의도는 지문에 있는 문장 구조와 지문에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풀어봐. 금방 풀릴 거야. 풀어봐. 얘들아 이제 봐봐. 오이? 얘들아 이번 지문에, 이 지문에 교훈을 절대 잊지 마라. 오케이? 예. 봐. 자, 이 지문은 어떻게 되냐? 판매와 마케팅 사이의 차이는 매우 간단하다. 그럼 얘는 뭐야? 판매하고 마케팅을 비교하는 글이라고 했지?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야? 판매가 주어, 판매가 뭐에 집중하고 있다가 얘기가 끝나고 요 다음에 있는 말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어? 마케팅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겠지? 판매랑 마케팅 비교하는 건 주어는 마케팅인 거야. 마케팅 focuses on the needs of the consumer. 오케이? 이걸 어디로 타나요? 셀링 포커스. 요게 똑같은 문장이지. 저 배행님. 자, 봐봐 이제. 내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셀링, 마케팅, focuses on, 똑같지? 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겠어? 요 위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뭐 판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소비자의 욕구에 집중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쓰면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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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란 뜻이에요? 아, 네. 욕구란 뜻이에요. 야, 저게 아닌데? 네, 알아요. 자, 해봅시다. 네.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러니? 지금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인데요? 아니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쉬는 시간 하면 카요. 뭘 카요? 자, 6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 작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이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르면 꼭 제동을 걸어라. 오케이? 네. 자, 피곤한 거 다 알고 힘든 거 다 알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죠. 보세요. 이번 내신 3과랑 6과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갈 예정이지. 맞아요? 아마도요.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3과와 6과에 있는 요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수업 시간에 넣을 것이고, 오케이? 모의고사가 되면, 네, 내신 강의를 하잖아, 이제. 강의와 니네가 연습을 할 텐데, 이 연습은 무슨 연습이다? 영장을 위한 연습이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암기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완전 성만 아픈 거야.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지. 오케이? 그리고 문법과 서술형을 같이 할 수 없고 번갈아 감사합니다. 3과의 문법이 다 됐다 또는 3과 문법이 다 끝났다, 6과 문법이 다 너희들이 다 장착이 됐다
그러면 서술형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됐다. 문법이 다 됐다. 근데 몰고 사는데 아 관계사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관계사 논법을 하면서 서술형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도가 늦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자 가자. 가서 와이 호응이 없으니까 참 너무 멋지대. 야. Why sinkholes open up? Sinkhole이란 말은 sinkhole 본 적 있냐? 사진 봤냐? 교과서 사진 있어? 교과서 사진 있어? 교과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준비했다. 시각적 그 수업까지 다. 그럼 내가 황제다. 우와. 이것이 sinkhole이다. 난 이제 sinkhole을 한다. 작으면 이 정도. 크면 이 정도. 크면 이 정도 된다. 건물까지 빠진다고 한다. 오케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자. 이게 왜 생기냐? 어? Why single up now? Up now. 그렇죠. 자. 엄마 뭐가 좀 그렇게 재밌어. 제 마음속에 있어. 나중에 무언의 무언의 표시를 저 지금 열받은 거 무언의 타이밍 중에 무언의 표시를 자 오픈업 뜻이 뭐냐 오픈업 열리다는 거지 왜 싱크홀 의역하면 왜 싱크홀이 생기느냐가 되겠지만 지역하면 왜 싱크홀은 열리는가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요 의문문이냐 은규야 의문문이냐 아니지. 우리 지금 어떻게 쓴 거야 이거? 우리 주구장창 했잖아. 몇 동안? 간접 의문이다. 이 시동. Florida sinkhole swallowed a sleeping man. 동사다. Yes. Swallow? 집어삼켜. 집어삼켜. 아니가 또. Florida sinkhole은 집어삼켰다. Sleeping man. 잠자고 있는 한 남자를 집어삼켰다. 그 사람 뭔지야? When Jeff Bush, a 37-year-old Florida man, screamed 동사, out for help, his brother Jeremy ran into Jeff's bedroom. 동사 두 개죠. 동사 두 개 있으면 뭘 찾아야 된다? 아, 왜를 찾아야 되고. 선생님이 끊어있는 거 그냥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100% 해석이 걸린다 이거야. 해석이 걸리는 곳에서 다 끊어야 되는데 또 하나 걸리는 것이 뭐가 있다? 여기서 걸린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걸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 걸리는 것인데 왜 걸리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서 제프 글씨가 주어진 건 맞아요. 도대체 이 새끼 뭐야? 아, 이 새끼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새끼에 대한 정체를 어떻게 말해준다? 쉼표를 찍고 그냥 명사를 쓴다. 얘를 우리가 동격의 심사라고 합니다. 갔다 이거 갔다. 오케이. 또 자 원래 37은 1 이상이기 때문에 37 years old를 써야 돼. years old. 오케이. s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준하고 해봐야지. 하이픈을 쓰게 되면 하이픈이라는 건 빼기 표시인데. 하이픈을 하게 되면 잡아봐 37 하이픈 여기다 이를 쓸 때는 항상 어떻게 쓴다? 어? S를 안 붙이네? 이런 further 뭐라고? 항상 단수명사를 씁니다. 하이픈이 쓰면 단수명사야 무조건. 예전에는 아주 단골 문제였어.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이 생기게 되는 순간 이 전체는 다 형용사 뭐라고? 원무한이라고 해석됩니다. 어? 아름다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37세의 플로리다 맨 인 제프 부시는 스크림 뜨지 마요. 소리치다. 소리치다. 외쳤다. 스크림 아웃. 아웃은 부사야. 아웃이 뭐야? 바깥으로 소리치다는 게 아니라 외쳤다 하면 돼. 뭐를 위해? 도움을 위해. 아 유사 끊어줘야겠다. 해제 걸리잖아 이제. 네. 그래서 외쳤다. 도움을 위해 외쳤다. 그랬을 때 외쳤을 때
그의 동생 제르미는 ran, 뛰었다. 뭐 안으로? 제프의 침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알려도? 네. 오케이.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다. 동적이 좀 동격. 동격. 글씨에 신경 쓴다. 어깨가 아파서 그랬다. 자, 가자. 가자. Seeing that Jeff and all his furnishings had vanished into the earth, Jeremy desperately tried to rescue him. 일단 주변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 옮겼고. 제프와 그의 모든 가구들 오, 네. 이 네. 지구 안으로 네. 베니시가 왜? 사라지다. Vanish. 나 이제 베니시 한다 이제. Vanish. 사라지다. 사라진 것을 보고 제레미는 Desperately. Desperado. 노래도 있잖아. 몰라요. 나 저도 몰라요. 자, 얘는 단절이. 제레미는 간절히 그를 구하려고 했다. 좋았어. 제레미가 furnishing 뭐예요? furnishing, furnishing. 가구. 헌데는요? 굿. 좋았어. 자, 질문 나왔으니까 이렇게. furniture도 있어. furniture. 얘가 또 가구지. 어? 이런 가구 자식들. 하지만 얘는 큰 차이가 있어. 얘는 셀 수 있어. 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있는데 묻지 마.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셀 수 있다 없다로 외운다. 그렇게 하면 궁금해지. 맞아. 말씀해. 오빠 이거 쓰지 마. 예. 자, 영어에서 잡아봐. 책상은 세지. 네. 그지? 네. 책상 세지. 의자 세지. 네. 그지? 네. 또 가구 또 뭐 있냐? 벨, 침대 세지. 네.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가구라고 하지. 이걸 대표 명사라고 해. 그건 세지잖아. 아... 얘는 대표 명사에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있잖아. 일곱 살짜리 깐다내기가 이건 책상 걔한테 걔 더 모르잖아. 나. 일곱 살 세 살짜리 꼬마한테 책상이야, 의자야, 저거는 침대야. 근데 걔한테는 아 몰라 어려워 다 가구할래. 그럼 걔한테는 다 하나 하나 가구지. 그건 대표 명사가 아니야. 그래서 세는 거야.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어떠한 명사를 보든 다 장착이 되면 그냥 내가 나올 때마다 외운다. 오케이? 자, 나도 단어 외우기 싫어가지고 많이 찾아봤어 진짜. 아 뭐 이거 이런 거 진짜 들깨만 하나. 봐봐. 인포메이션도 똑같아. 인포메이션도 이거 못 쓰는 거야. 정보. 어? 뭐 비밀 뭐야 경찰 정보 학교 정보 다 정보잖아 그지? 그걸 다 합쳐서 인포메이션을 안 세거든? 하지만 똑같은 정보의 뜻으로 있는 데이터는 셉니다. 이게 복수의 자체다. 이거보다 단순히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나도 이거에 관련된 책을 달달달 외운 끝에 아 헛질하겠구나 인포메이션 그냥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는구나 에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다. 애니? 자 해석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얘는 다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한 개가 숨어있다. 봤더니 동사 had vanish 동사지 그지? 또 뭐가 있어? try. 자 좋아. seen은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한번 걸린다.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 시험에 포함되는 거. 이거 다 지운다. 이거 다 지우세요. 지우세요. 어. 데스페라틀리 필사적으로 와. 필사적으로 와. 간절히 똑같아. 그는 필사적으로 똥을 쌌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는 간절히 똥을 쌌다. 똑같은 말이야. 아니 좀 간절히는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필사적으로는 그는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굴을 팠다. 그는 간절히 탈출하기 위해 굴을 팠다. 필사적으로나 간절히란 말은 똑같아. 원래 봐봐. 원래 desperate은
사실 내가 요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건데 형용사로 얘는 절망적이라는 뜻이야. 절망적. 오케이? 원래 desperate 절망적이라는 뜻이야.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필사적이고 간절해지겠지. 그래서 여기에 ly를 붙인 단어는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필사적으로나 간절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심지어 어떤 뜻도 있는 거야? 절망적으로라는 말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맥락상 어떨 때는 절망적으로, 어떨 때는 필사적으로, 어떨 때는 간절히 해석하는데 절망적으로와 이 단어는 같지 않아. 한국말로는. 하지만 이 두 개는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좋아. 자, 이거 나 지워야 돼. 이제. 지워야 돼? 자, 이제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린 아직도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을 아직 또 구별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동사로 쓰이는 걸 싹 다 써주겠다. 오케이? 동사가 알기 쉬워. 투가 붙어있다. ing가 붙어있다. 과거 분사로 내려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때려 죽여도 동사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날 죽인다고 위협해도 동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봐봐. 현재 과거 미래 시제 빼고 얘는 절대 동사가 될 일이 없어.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ing는 동사인데 being는 우리가 뭐라고 해? 진행형 동사라고 해. 오케이? pp 앞에 be가 있으면 우리는 뭐 무슨 동사라고 해? 얘를 수동태 동사라고 해. 그래서 각각 수동태가 있으니까 각각 써주겠어. 또 뭐가 있어? have pp가 있어. 이거 뭐라고 해? 완료 시제라고 한다. 내가 have pp가 썼지만 had, had pp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각각 수동태가 있어. 왜 글씨 드럽게 커? 옆에도 쓰겠네. 지워도 되지 이거? 네. 이거 지워도 되니? 자, 각각 수동태. 비동 진행형의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 being pp야. being pp. 자, 쉽게 설명할게. 여기다가 ppp를 넣으면 어떻게 돼? 비동사야 이니까 being pp가 되는 거야. 얘는 진행형 수동태. 얘는 동사야. 여기까지가 다 동사야. 또 얘는 수동태니까 더할 거 없고 얘는 뭐야? 완료 수동태니까 ppp를 더하면 have been pp가 동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되니? 네. 자, 일단 동사는 요것만. 자, 또 하나 있어. 마지막.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 동사형. 얘도 동사야. 여기까지 뭐가 동사냐? 이게 한 덩어리가 다 동사인 거야. 이게 다 한 덩어리로. 그러면 조동사가 있을 때 수동태는 어떻게 써? 조비 pp. 동사의 종류 몇 가지? 1, 2, 3, 4, 5, 7. 이거 7개다. 동사 아닌 거? 3개다. 오케이? 필립. 그래서 여기에는 ing는 동사가 아닌 거야. 맞나?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동사에 ing 붙인 거 해석이 어떻게 돼? 분. 자, 그럼 다시 봐봐. 뼈다구를 잡으잖아요. 뼈다구. 그러면 동사를 찾아. 이렇게 동사를 찾고 그러면 try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동사의 변형 표현이니까 되게 중요한 동사의 변형 표현이란 말이야. 이제 사라진 것을 본. 제레미는 노력했다. 이게 뼈다구다. 네? 네. 이제 뭘 갖다 주는 건 뭔가? 제프와 그의 모든 가구들이 이거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제레미는 간절히 애를 썼다. 그를 구하는 것을 애썼다. 구하려고 애썼다. 이거지. 오케이? 내가 지금 저거 왜 끊었어, 얘들아? try는 외워야 되는 거지? try는 to 동사 뭐 이런 거고 ing가 해석이 달라. 그치? 얘는 뭐뭐 하려고 s다가 되고 얘는 그 외워야 되는 단어야. 얘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됩니다. 시도하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 그치? 좋아요. 아니 얘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자. 지우겠습니다. 자, 봤더니 he didn't stop until the police arrived. 자,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 해도 연습을 합니다. 동사. 동사. until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I tried so hard. 저 매우 졸라게 노력했어요. 그 졸라게라 써놔. I tried everything I could. 뭐야 이거? But I couldn't get him out. Jeremy cried. 야, 이 짧은 문장이 동사가 네 개나 있어. 생각보다 단어가 쉬우니까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 어? 자, 봅시다. 자, 동사가 두 개인데 뭔가 연결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주어까지 찾는 거다. 주어를 찾았어. 어? 아이쿠드 앞에 뭐가 있네, 그지? 네. 그럼 무조건 여기서 뜨는 거다. 요 사이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 네. 자, 얘는 접속사가 있네, 그지? 그러면 선생님,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라며. 네가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 조동사라며 동사 원형이 쓰인 동사, 동사라며. 그럼 생략된 거다. 찾아보자. 쿠드라며 생략된 말은? 쿠드. 쿠드가 생략됐는데 쿠드, 쿠드 그? try. 그렇지, try. 지금 우리 인형이는 쿠크에 꽂혀있다. 트라이다. 앞에 트라이가 있으니까. 몰라. 배워서. 자, 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빼낼 수 없었다. 라고 제레미는 물었다. 진짜 무서워하지 않냐? 그래서 나왔다. It was a sinkhole that instantly pulled Jeff into the earth. 뭐가 나왔다? It is that 강조구문이 또 나왔다. 그치? 그래서 내가 저기에 써놓은 거는 무조건 복습시험이다. 자, It is that을 뭐라고? 지우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 이 문장의 주어랑 이 문장의 동사가 고스란히 있는 아주 쉬운 문장이 나온다. 그치? 네. 없다고 생각해봐. Sinkhole은 Instantly, 즉시란 뜻이야, 즉시. 자, 니네가 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니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인스턴트. 인스턴트 음식이잖아, 그지? 네. 인스턴트 영어 쓰면 이렇게 돼, 인스턴트. 왜 인스턴트 푸시겠니? 즉시. 3분만 있으면 먹으니까. 즉각입니다. 즉석의 음식. 아! 거기에 L만 붙였으니까 나는 절대 떼어주고 담가 먹겠다. 오케이? 밥 먹을 때마다 떠본다. 어, 공포다. 그지? 즉시. 톡! 뛰어. 자, 풀. 밀다, 땡기다, 우리 해서? 예. 밀다. 아니, 채우다. 땡기다, 땡기다. 당기다. 나도 한동안 헷갈렸다. 풀다는 뭐죠? 채우. 채우. 그건 feel. feel. 그치. 외워야 돼, feel. 얘는 채우다. 아, 진짜? 걸린다. 그래서, 풀과 푸시는. 아, 푸시. 그래서, 하나만 외워야 돼, 하나. Don't push me. 나 밀지 마. 나 밀지 마, 좀. 아씨. 돈 푸시 이거만 외우면 안 까먹는다. 나도 한동안 헷갈렸던 단어다. 지금 누군가는 밀었으나 누군가는 심한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아. 자, 그래서 싱크홀은 즉각 당겼다. 세포를 어디 안으로? 땅 안으로. 싱크홀. 그렇지? 자, 강조구문을 넣어서 어떻게 돼? 즉각 세포를 땅으로 끌어당긴 것은 바로 싱크홀이었다. 우리는 이제 강조구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 오케이? 예. 자, 우진이까지 오케이? 오케이. 응교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응교 언제보다 눈이 이를 타오르고 있어. 좋아. 오늘과 같은 태도로 석 달만 보내주면 내가 무릎 꿇고 형제리야 부를게, 형. 자, sinkhole is a hole that opens up in the ground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land surface. 내가 지금 cause까지 갔는데 동사 표시를 하지 않았어, 그제? 왜 동사 표시를 하나 깨기네? 이게 동사면 뭐가 있어야 돼? 연결 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 얘는 피피다.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 성훈아, 과거분사는 했을 때 못했는데? 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습에 넣겠어. 이거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거다. 오늘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이거 항목만 졸라 하게 많은 거야. 항목만 진짜 많은 거야. 가서 한 시간 내면 다 복습해. 진짜 나 믿어. 오케이? 네. 내일 학원 오기 전에 보잖아? 기억 하나도 안 나. 오늘 집에 가서 보면 한 시간도 안 걸려. 30분이면 돼. 30분. 오케이? 원래 기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사회심리학적으로. 오케이? 본 다음에 한 시간이 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이게 쉬워? 이게 돼. 하지만 5시간 이상이 지나잖아? 그러면 절감이 돼. 반밖에 이해가 안 돼. 하루가 지나잖아? 거의 희미해져. 한 10%밖에 기억이 안 나. 이틀 지나오잖아? 이거 세상 처음 보는 거야. 오케이? 알지? 지금 당장 가서 봐. 자, 얘들아. 선생님 친구 중에 돌고래 있다고 했지? 돌고래. 돌고래 기억나? 100, IQ가 100이 안 돼서 돌고래인데 서른이 안 돼. 오케이?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암기가 안 된다. 이거 다 사실은 지금 내가 말한 요 법칙에서 위배가 되는 거야. 바로 하면 돼. 따끈따끈따. 야, 밥하고 나서 따끈따끈따 먹어. 밥 다 식은 다음에 누룽지 끓여 먹지 말고. 알지? 따끈따끈따 먹자네. 자, 이거 아빠 다시 봐봐. PP하고 내가 아까 PPP 동사의 종류 중에 PPP가 있다고 했지? 얘는 동사인 거야. 얘가 되다. B가 없는 얘는 형용사. 뭐뭐 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제 넣어놓겠다. PP와 DPP 차이. 자, 그럼 단어부터 보자. 모르는 단어 있나? 커즈는 뜻이 뭐야? 야기하다. 나는 야기하다라는 뜻을 모르겠다. 말 없으면 물어보겠다. 야기하다. 없다? 인형. 야기하다가 뜻이 뭐다? 야! 아, 그래요. 그 단어 없었어. 모른다. 뭔뭐를 야기하다는 말은 뭔뭐를 유발하다는 뜻이다. 뭐가? 죽는다. cause, cause. cause라는 단어는 야기하다는 뜻인데 야기하다가 뭔지 모르면 유발하다. 유발하다가 뭔지 모른다. 다 알아? 은규야, 유발하다가 뭐야? 발생시키다. 그치, 발생시키다. 이것도 모르면 뭔뭐를 발생시키다라고 외운다. 알겠지? 오케이? 콜랩스는 뭐야? 콜랩스? 수집하다? 그럼 콜렉트 브라더? 얘들아, 이거 내가 단어 말을 틀렸어. 다시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은교처럼 얘기해야 돼. 아까 성훈이처럼 막 말해야 돼. 비슷한 단어. 그래야지 다음 공부도 같이 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다, 얘가. 콜렉트가. 오케이? 콜랩스는 붕괴. 서피스는 뭐야? 서피스? 그러지. 그럼 이제 우리 해석할 수 있어. 싱크홀. 근데 여기서 봐야지. 동사 두 개인데. 뭐가 있니 얘들아? 앞에 대시 있다고 그랬지? 끊어봐. 명사 다음에 의문사가 떠올리지 않은 됐었네. 그치? 네. 그 뭐라고? 이 명사 내 안에 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싱크홀은 구멍인데 그 구멍은 열려. 이렇게 되는 거야. 싱크홀은 구멍인데 뭐라고 이거? 열려. 열려. 자 봐봐. 위치를 넣으면 된단 말이야. 네. 명사 다음에 의문사 있으면 이 안에 너 있다. 오케이? 네. 싱크홀은 군역이요. 근데 그 군역은 열려. 땅에서 발생된 붕괴에 의해 땅의 표면에. 머릿속에 딱 떠올라? 네. 됐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의 문장은 껌으로 씹어먹겠다. 그렇죠. 좋아. Sinkhole buried inside from 1 to 600 meters depth. 자, 베리. From A to. 끝났어. 이건 내가 굳이 해석하는 줄 다 알아. 하지만 베리는 알아야 돼, 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아니야. 레이드가 아니다. 뭐예요, 베리? 베리. 다양하다. 다양하다. 써줘, 다양하다. 내가. 내가 뭔가 뭐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다양하다. 싱크홀은 다양하다. 크기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600m 깊이까지. 오케이? 와, 600m 깊이면 진짜 대박이다. 1m도 사요? 1m. 1m도 싱크홀이 있지. 대부분은 되게 낮아. 바퀴가 하나 빠지는 정도인데 와, 600m는 진짜 상상 초월이다. 600m는 와.
지상에서 100m만 올라가도 상당히 고충범이거든. 600m면 진짜 장난 아니야. 그게 땅속으로 꺼지는 생각해봐. 와우 대박. 근데 이래는 자 그죠? 내 거고. Some sinkholes are large enough to swallow entire building. 동사 어 하나 있어. 자 여기서 걸리 딱 걸린다 어디 있어? 딱 걸린다가 여기서 딱 걸린 거야. 그렇죠. 그지? 아까 swallow를 봤고. 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문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문법적 지식이 있다. 그게 바로 enough. enough. 자, 좋아. 응 하나 넣었어. enough는 enough. 형용사의 뜻도 있고 부사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충분한도 되는 것이고 아침에 니네 들어가도 충분히도 된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말의 위치가 있다. 충분한으로 쓰면 얘는 명사 앞에 쓰인다. 충분한 명사. 근데 충분히로 쓰면 또 다른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가 쓰인다. 오케이? 네. 어? 봤더니 large는 넓은, 큰 그런 형용사네. 그래서 얘는 large enough를 써야 돼. enough large를 쓰는 순간 안녕, 아리가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용하는가? 몇몇의 싱크홀은 충분히 크다. 뭐하기에? 전체 건물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히 크다. 여기까지 필기. 천천히 필기. 자 예문을 봐야 되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예문 보여달라고 그래. 똑같은 문장 쓸게. 똑같은 문장. 봐봐 밑에부터 쓸게. He is rich. rich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야. Yeah. rich enough. 이 밑에 거 지금 이거 to buy the car. 똑같은 문장 쓸 거야. 근데 그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여한데 요걸 위에 걸로 쓸게. He is he has enough money to buy the car. 거의 해석은 비슷하잖아, 그지? 그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랑 그 차를 사기에 충분히 부여하다는 같은 말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명사라서 enough를 앞에 쓴 거고 얘는 얘가 형용사라서 enough를 뒤에 쓴 거야. 오케이? 네. 되죠? 자, 필기하시고 야, 화요일날 모의고사 보는데 우리 오늘 수업 모의고사 한번 해볼까? 나 네? 자발적으로 할게. 나 화요일에 모의고사 그런데 나 오늘 모의고사 한번 한바탕 보고 가고 싶다. 손. 안녕. 안녕. 화요일에 모의고사? 뭐지? 참신한 멘트 뭐니? 내일은 뭐예요? 네? 내일 우린 내신 합니다. 계속 쭉. 우린 내신을 정복할 때까지 내신을 놓을 수가 없다. 내신이 안 되는데 모의고사는 말도 안 된다. 저 내일 모의고사 프로모하는데. 어? 좋아요. 그렇게 준다. 훌륭합니다. 내 생애 두 번째 모의고사. 어 진짜 자세가 많이 좋습니다. 자, sinkhole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동사, 서문아 동사 뭐야? Have been. 그렇지. Around. 아니야, around까지 빼지 말고 around가 아니라 have been. have PP만 동사다. around는 뭐다? 대략 또는 주변에. 물론 엄밀하게 끊으면서 걸려. 얘가 부사로 주변에라는 부사야. 주변에. 싱크홀은 주변에 있어왔다. 아주 오랫동안. 됐니? 자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눈이 말하지 않겠어. 자 민지 어디 하니 지금? 유기합니다. 이거요? 자 It is said The ancient Maya 걔들 지금 뭐하고 있니? 동사 찾고 있는 거야. Were passed away to the world of death. 자 어디서 딱 걸리냐? 동사 다 찾아도 걸리는 거 보면 여기서 하나 걸려. 투. 또 어디서 걸리냐? 여기서 걸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디 걸리냐면 여기 걸려. 백과 해석이 걸립니다. 여기서. 자 왜 해석이 걸리는지부터 설명하자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접속사가 되는 거야. 그치? 네. 또 동사 이렇게 뭔가 연결단체가 안 보일 때 뭐라고? 앞에 주어까지 찾아. 그럼 무조건 생각된 건 뭐다? 대시. 이거 걸리는 거야.
쟤는 뭐 때문에 걸리는 거야? 전차 때문에 걸리는 거야. 100% 걸립니다. 저게 스무스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차는 하나씩 브로더를 넓히면 돼. 그리고 나중에 나처럼 끊지 않고 해석하면 된다. 그치?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지? 이는 set them. 20이 뭐야? 가주어. dead 이하가 뭐야? 아, 진주어 됐으네. 오케이? 그러면 is sad는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is sad. say는 말 안 하는데. 듣다가 돼. is sad 듣다가 되는데 듣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누가 들었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진주어가 어떤 거야? 진주어가 봐봐, 유준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진주어. 자, 저거를 쉬운 버전으로 써줄게. It is true that 인재 나 여기다 뭘 쓰고 싶은지 알고선 그만한 거지. 자, 좋아, 됐죠. 야, 우리 엄마한테 나는 세상 제일 잘생겼어. 내 몸매보다 잘생겼어. 나 외모 가지고 무슨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야. 아, 엄마다. 엄마. 잘생기셨네. 어, 좋아. 아, 내가 생각을 해. 자, 와. 이제 세드. 비세드는 말하여지다라고 해석해야 돼. 말하여지다. 오케이? 우리나라 말이 없다. 우리나라 말은 말하여지다란 말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말하여지다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실 이 문장은 요걸 수공태로 쓴 거야. People say that. 오케이? 사람들은 dead 이하라고 말한 말을 수동태로 쓰면 저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뭐뭐라고 말하여진다가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없어. 말하여진다가. 나도 말하여진다라는 이해를 하기는 어렵긴 해. 그 전에 한국말이 없으니까. dead 이하라고 말해지고 있다. 오케이? dead 이하. ancient가 뭐야? ancient 얘들아? 고대. 고대의. 고대의 마야? 고대 마야? 인형아? 지금 좀 전에 어디 갔다 왔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갔다 왔지? 자, 더 마야는 마야인들이야, 마야인들. 그래서 더 고대 마야인들은 믿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뭐를? 싱크홀은 고대 마야. 통로였다라고. 자, 잠깐만, 좀 있다가. 싱크홀은 통로였다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어디로 가는? A, O, B, 구조 나왔지? 죽은 사람의 세계로 가는 통로. 자, 또 하나 있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뭐뭐한 사람들 대신에 더 대드는 죽은 자들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대드는 뭐라 갔다? 데드 피플이라 갔다. 다음. I'm like a sinkhole in Florida. 자, 여기 문장까지 보고 조금 쉬는 시간 줄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더 끌거다가 나 이형한테 좀 더 너 장단어 안 그래서 너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I'm like a sinkhole in Florida.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봐. 쉬는 시간 안 줄 거야? I'm like a sinkhole in Florida. Narrow sinkholes are dangerous, destructive, and ruinous. 이게 되죠. 일단 unlike 뜻이 뭐죠? unlike? 뭐뭐 달리. 플로리다에 있는 싱크홀과는 달리.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다. 얘들아, 나 타고 올이 붙잖아? 네. 이거를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해. 부분 부정이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모든 땡땡땡이 쫑쫑쫑쫑쫑 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 그제. 네. 해석상 어려운 건 없을 텐데 얘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나 봐야 돼. A, B, and C 뭐가 같다?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 품사가 같아야 돼, 품사. 자, 품사가 뭔지 모르면 요거는 요거만 하면 돼. 여기가 형용사가 나온다. 뭐뭐 한우리에서 쓰는 단어가 나온다. 여기도 뭐뭐 한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and 다음에 요 자리도 뭐뭐 한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나와야 돼. 반드시. 네. 오케이? 얘가 지금 그렇게 쓰여있는 거야. 네.
dangerous는 뭐야? 뜻이 위험한. destructive는 파괴적인. ruinous 피폐한 이런 뜻이다. 뭐뭐 한 것은 어리다예요.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어리다. 아니다. 증명하고 싶어? 내가 난독증이 아닌 걸 증명할 거야.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싱크홀과는 달리 모든 싱크홀이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피폐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Some sinkholes attract 동사입니다. Tourist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겠지. 명사 뒤에 의문사 나왔으니까 Are interested in the mystery and beauty of nature. 어? 명사 다음에 의문사 나오면 뭐하라고? 내 안에 너 명사 있다. 오케이? 자, 몇몇의 싱크홀은 attract이 중요하죠. Attract. Attract? 어? 뭐라고? 매혹하다, 그렇지? 뭐뭐를 매혹하다. 매혹하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 뭐뭐를 끌다. 끄는데 뭐 관심을 끌다. 관심. 이렇게. 그래서 몇몇 싱크홀들은 관광객을 끈다. 그 관광객은 be interested in 수거지. 네. 뭐지? 흥미로. 자, 비비 be interested in 외워야 돼, 얘들아. 관심. 뭐뭐에 관심이다. 자, 그러면 봐봐. interest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로 뭐뭐 관심을 갖게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 그래서 그 여행객들은 관심이 있다. 뭐에? 신비, 신비로움. 그리고 아름다움. 뭐에?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 전 약속대로 쉬는 시간을 줘야죠. 부지런한 거 아니야? 자, 가보자. 얘들아, 힘든 거 안다. 자,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다. 오케이? 자, 좀 더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보자. 선생님도 지금 딱 11시간 반째 서있다. 자, Some notable sinkholes include Sima, Humboldt in Venezuela, which is 340 meters depth, and Xiaozai Tian, 뭐야 이 새끼 이거? 인 차이가 나네. 대신 떼놓는 문제야. 662 meters deep and 626 meters wide. 뭐 뭐죠? 자이오자이오.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자이오 자. 아, 자 어쨌든 자오 자오 티안케. 자이 티안케. 중국어 안 해. 중국어 안 해도 돼. 중국어 걸려. 자 is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어 뭐다? 앞에 명사가 있다. 위치가 있다. 자. 단어부터 봅시다. 노터블은 뜻이 뭘까? 노터블은? 어? 주목할 만한, 그렇지. 몇몇에 주목할 만한 싱크홀은 포함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싱크 험볼트라는 놈인데 뭐라고? 명사 대 의문사 있으면 내 안에 니 있다. 그 베네수엘라에는 시마 험볼트는 314m 깊이다. 그리고 중국의 자오지 장지지에는 662m의 깊이와 626m의 폭을 갖고 있다. 이게 깊이 이런 거 안 나온다. Sinkhole can form on the water too. 자, sinkhole은 또한 형성한다. Underwater? Underwater가 뭐야? 수중. 수중에서도, 물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오케이? Underwater sinkholes are called blowholes. 수통 태어났네.
수중 속에 물 속에 있는 싱크홀은 블루홀이라고 불리운다. The Great Hole in Belgi, Belgians. 이게 벨기에인가 봐. 벨리즈. 벨리즈. 벨리즈는 나라 있냐? 화이트 블루홀. 벨리즈. 벨리즈가 뭐냐? 어떤 어디 뭐 도시인가 나라 있는 건지 몰라도 돼요. It'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It is 300 meters wide and 124 meters deep. 자,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알고 있지 않게 나왔습니다. 원 오브 다음에는 뭐가 나와?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보이지 않죠? 여기는 뭐가 생각돼 있다? Sinkhole. 자, 벨리지에 있는 엄청나게 큰 블루홀은 가장 spectacular. Spectacular. 은주야, spectacular, what does that mean? If you use spectacular in your English,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장관. 어? 웅장한? 웅장한? 자, 벨리지. 벨리지에 있는 엄청나게 큰 블루홀은 가장 웅장한 싱크홀 중에 하나며 그것은 300m의 폭, 124m의 깊이. 아리가또 고생했어. 자, sinkhole typically occur in areas where the rock beneath the surface soil is limestone, carbonate rock, sandstone, or some other soft rock that is It's easily worn away by water.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네. 자, 딱 하나 볼게요. Occur 이거죠. Occur이야. Occur. 발생하다. 자, 명사 다음에 동사 있는데 명사 다음에 의무사 있어요. 뭐라고? 관계사. Sinkhole은 typically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원래는 전형적으로라는 뜻인데 같은 말입니다. 싱크홀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rock beneath the surface. Surface beneath the beneath. Beneath. 바로 아래. 이게 뭐뭐의 바로 아래. 이게 그러면 암석의 바로 아래가 아니라 이거 전치사야. 뭐가 바로 아래? Surface soil. 니네 surface soil이 뭔지 아냐? 표면 흙. 이걸 표토라고 해요. 표토. 표토층 뭔지 알아? 표토층? 자, 멘틀. 나 멘틀. 이 위에가 다 표토. 직권이야, 직권. 이렇게 표토는 맨 위에 있는 흙덩어리, 표토. 오케이? 네.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굵어져. 아래로 갈수록 돌덩어리가 졸라 큰 거야. 여기는 흙이야. 아래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바위가 되는 거야. 그럼 멘틀 바로 위에 있는 흙은 졸라 크겠지. 내 머리만 해. 라임스톤보다 석회암. 카보네이트 록은 탄산염. 샌드스톤 사암. 소프트 록 부드러운 암석. 물렁물렁한 거야. 물렁물렁한 거야. 자, wear away. Wear away. 얘가 무언 무엇을 무언 무엇을 마모시키다 마모된다. 오케이. 아, warning, wearing. 어제 where, where 글씨가 좀 나가지. Where, war, war. Where에 입다 말고 뭔가를 마모시키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Wear away가 뭐뭐를 마모시킨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써서 PPP를 써서 좋아요. 아주 태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아 마음에 들어. 석 달 정도만 이렇게 하면 진짜 평이다. Sinkhole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암반들 어떤 암석들 표토층 바로 아래에 있는 암석은 바로 석회암, 탄산염, 사암 또는 몇몇의 다른 부드러운 암석들입니다. 또 명사답이 돼 있어? 그 걔네들은, 그 부드러운 암석들은 쉽게
마무리한다. 물에 의해서. 됐지? 뭔 소리인지 알았지? 네. 해봐. 띵. 내가 왕이라니까. 보자. 몇 개 알았게 해라. 네, 몇 개 안 남았어? 어때? 우리 저번에 보상했던 거에 비해서 어려운 거 하고 나니까 진짜 막 너무 쉽지 않냐? 역시 어려운 걸 공부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 공부법이 어려운 걸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영어를 내가 중3 때 끝낼 때 중3 때 시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재가 혹시 성문종합영어라는 말 들어봤어?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이 있는 거야. 그 앞에 성문 기본이 있거든? 성문종합을 진짜 아니고 말고 넘사벽, 넘사벽. 어우 씨, 이게 무슨 뭐야 이게. 그래서 성문 기본을 팠지. 성문 기본은 진짜 어려워. 아무 거 웬만한 애들 못 보는 거거든요. 성문 종합을, 성문 기본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파고, 두 번 판 적다. 그 다음에 성문 종합을 한 두 번 하고 세 번째 볼 때 이제 고1이 됐어. 그리고 고등학교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 없어. 그 안에 있는 단어 싹 다 외우고, 그 안에 문법 싹 다 외웠어.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긴 드럽게 힘들어. 피통 싸거든? 근데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진짜로. 한 번 말해. 공부는 어렵게 하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래. These kind of rocks are found in many parts of Florida, Texas, and Kentucky in the USA. 동사? Are found. 하나밖에 없지. 얘는 걸리는 게 없을 거야. 쑥 갈 거야. 이러한 종류의 암석들은 발견된다. 많은 부분 플로리다, 텍사스, 켄터키, 미국에 있는. 아니요. They are also common in the UK, Mexico, Belize, Slovenia, Croatia, and China. 중국은 싫어. 밑에 보시 때문에. 걔네들은 또한 common, 흔한이란 뜻이야. 흔한. 걔네들은 또한 흔하다. 영국, Mexico, Belize, Slovenia, Croatia,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영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When rainwater seeps down through, 그러니까 seep down이 이제, through surface soil, it eventually reaches bedrock below. 어려운 단어 빼놓고는 어렵지 않지. seep down 뜻이 말이야, seep down. 제가 씹다가 아니야. 바람이다? 스며들다. 스며들다. 뭐뭐에 스며들다. Eventually 실제로 또 결국 그렇지 결국 똑같은 말이야. Reach 뭐뭐에 도달하다. 이게 눈에 기저암이라고 하죠. 기저암 암반.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돌덩어리 이런 뜻이야. 이로는 아래에 있는 암발. 그럼 선생님 왜 below bedrock을 쓰지 않았나요? 얘 의미가 달라 얘들아. 봐봐. below bedrock 하면 뭔 거야? 이거는 의미가 다르지. 얘는 맨 아래에 있는 돌 아래라는 뜻이야. 멘틀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빌로우가 부사로 쓰인 거야. 아래에 있는 암발. 자, 빗물에 스며들어. 표토층을 통해. 그럴 때 그것은 실제로 어디에 도달해? 아래에 있는 기점, 암반에 도달하게 된다. 자. 어디야? 좋아. 딱 두 문장만 하고 끝내자. 네. 민재 그러면 속 끝나는 거 아닌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slowly and continually, sometimes taking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the water erodes small part of the rock, creating cracks in the ground. 자,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끝내서 해석이 딱딱 걸릴 수밖에 없다. Slowly and continually. 느리게. 그래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Sometimes 때때로. 자, 봐봐. 동사가 있는데 주어 찾아봐. 이로다 앞에 주어가 water야. 그럼 여기에 있는 take는 뭐야? 걸리는 게임. Take 다음에 얘들아. Take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면 그 시간이나 돈이 시간이 걸리다 돈이 든다 이렇게 뜨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아직 분사 구문을 확실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다 한음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겠다. 알겠지?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때때로는 수백 또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 물은 이게 침식하다는 뜻이야. 침식하다. 그 물은 침식한다. 침식시킨다. 침식이란 말은 뭐야? 깎아낸다는 거야. 침식시켜. 뭐를? 안반의 조그만 부분을 침식시킨다. Creating crack in the ground. Crack은 균열. 틈, 균열. Underground, 땅 안에. 땅 안에 균열을 만들면서. 자, 우리 뭐하고 있는 거야?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뭐한데? 안반이 뭐 돌들이 구성되어 있다. 어? 흙들이 있다. 그럼 뭐야? 빗물이 흘러. 빗물이 표터를 타고 들어가. 그럼 뭐가 돼? 수천 수백 년이 흐르지만 물 타고 들어가는 그 빗물은 지하에 뭘 만들어? 틈을 만들고 그 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싱크홀을 만든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파우프가 눈에서 보여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표터층이 있어. 물이 들어가. 오케이? 그럼 여기, 여기에는 안반. 안반에 스며들면서 이게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흙은 물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거야. 흙에는 물이 안 쌓여. 그러니까 아주 얇은 흙층은 표터층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계속 균열이 나면서 뭐 하는 거야? 깨져서 흙이 깨지면 돌이 깨지면 흙이 되잖아. 이제. 흙이 되는 거야. 뭐가 생겼어? 빈 공간이 생기겠지. 그래서 누가 밟았는데 우와! 꽉! 싱크홀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됩니까? 하나만. The process continues. The soil above is gradually washed into cracks and it creates a space in the soil.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 과정, process는 과정이야. as는 접속사로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이 있어. 그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The soil above 위에 있는 흙은 is gradually washed gradually 점차 씻긴다 씻기다 어디를 씻겨? 씻겨서 윈트는 어디 하는 건가? 씻겨서 그 틈으로 들어간다 씻겨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틈으로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흙 속에 공간을 만들게 된다 쉽죠?